최근 법무부가 성범죄 전과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높지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과 농촌 지역 솔림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나라의 환경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학교나 어린이집 등을 보호 대상 시설로 보고 이들 시설 500m 이내에서는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도입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제가 사는 주변에도 그런 범죄자들이 있으면 그냥 밤에 학생이니까 늦게 집에 귀가하잖아요. 그럴 때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워낙 그런 통계적으로도 봐도 그런 확률이 높으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고 다니는 학교 부근에서는 좀 제한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 성범죄 알림이 누리집에 공개된 전북 지역 성범죄 전과자들의 실제 거주지를 지도에 표시해봤습니다.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도시 지역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에만 해도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700곳이 넘고 대부분 주거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성범죄자들이 도시 외곽이나 인근 농촌 지역으로 쏠릴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제시카법의 경우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성범죄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가령 살펴본다고 하면은 전자팔찌와 같이 위치를 국가가 파악하고 있다라든지 혹은 DNA를 국가에 의해서 등록한다든지에 대한 기본권 제한들이 되고 있죠. 그런 기본권 제한에 대한 어떤 성범죄 대책들이 충분히 실효성 있게 되었는지부터 평가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새로운 주거를 얻지 못한 성범죄자들이 노숙자가 되면서 위치 추적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 등이 발생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